2019년 10월 13일 10월 둘째 주에 전해드리는 교회 소식입니다. 금일 오후 예배는 전도국 주간으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지역 예배로 드립니다. 국내 선교회 원례회가 금일 사부 예배 후 선교국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근처 어린이를 전도하는 숭이 새 소식반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밌는 게임과 말씀 등의 프로그램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속회 세미나가 10월 16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충만성전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교구장 속장, 속도원이며 익산 영생교회 박용호 목사님께서 강사로 수고해 주십니다. 2019년 정기감사가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4주간에 걸쳐 실시되오니 각 국 및 기관은 주보에 나와 있는 일정대로 준비하시어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각 국 및 기관의 회계 담당자는 일정에 맞추어 감사 자료를 감사실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 남선교회 야외 예배가 10월 19일 토요일 무의도에서 있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참석 가능하며 교회 앞마당에서 9시에 출발합니다. 연합임원 및 64부 회장단 원례회가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11시 로뎀나무홀에서 있습니다. 김영국 장로, 장동원 권사, 장종희 집사께서 친정모친 천국시민 이규정 권사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손복순 권사께서 남편 천국시민 송기우 권사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김춘산 권사, 오선자 권사께서 모친 천국시민 배순희 권사의 추도 6주기를 맞이하여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황유숙 권사께서 남편 천국시민 차동호 권사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김동희 권사, 이정숙 권사께서 아들 김인환 군과 김지연 양의 10월 26일 토요일 결혼을 앞두고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담임 목사님의 찬양과 함께하는 버스킹 전도가 교회 앞에서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전도의 현장에 성도님들의 동참과 기도의 후원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지역 복음화를 위한 거리 가꾸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숭이동을 아름답게 가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토요일 아침 10시까지 베들레헴 성전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거리 가꾸기는 오지역이 담당합니다. 교회 소식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교회 모든 사역들이 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